해운대에 있는 해운대고속. 지금은 부산 사상에서 마산 공동배차를 제외한 모든 노선이 해운대 출발 노선일 정도로 해운대에서만 어쩌면 유명하고 타지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보기가 쉽지 않은 버스회사지만 한때는 정말 경상도 일대를 주름잡았던 회사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부산 경북 일대나 어쩌면 타지에서 이런 도색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명 갈매기 도색으로 이 갈매기 도색은 지금은 여러 업체들이 적용하지만 한때는 이 회사의 대표적인 도색이었습니다. 오늘 교통여행의 일일 강의는 한때 경상도를 대표했던 엄청난 버스회사 동부 강남고속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부산 해운대에는 동부여객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동부여객은 해운대에 둥지를 틀고 있던 시외버스 회사로 서생, 진화로 가는 시외버스 외에도 여러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김해에 있던 대야여객을 먹고 동부교통으로 운영하다가 가야여객에게 던져줍니다. 2002년 당시에만 해도 동부여객은 전성기는 지나고 해운대에서 조용히 울산, 진화, 김해, 창원, 동서울, 오산, 부천, 안양, 인천 정도만 운행하던 평범한 업체였습니다. 그러던 2004에서 2005년 동부여객은 갑자기 어느 개쩌는 회사의 CEO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부 강남 고속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1990에서 2000년대 사이에 생긴 전세버스 회사인데 갑자기 이 회사가 돌변했는지 가만히 있던 동부여객을 중심으로 대한교통의 일부 차량 우성여객을 합쳐 동부강남고속이라는 경북과 경남 면허의 업체가 됩니다. 암튼 갑자기 대기업의 중심업체가 된 동부여객은 이때부터 일명 가야강남고속이 되어 말 그대로 경상도를 제패하게 됩니다. 고령의 대가여객 그리고 유부성공항도 죄다 이 회사 계열사였습니다. 아직도 2006년 정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특유의 갈매기 도색을 하며 앞에는 강남고속 3명을 다는 차량이 돌아다닌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려 고속도로도 잘 없는 그 시대에 해운대에서 동해를 지나 강릉까지 가는 노선도 있었던 데에다 부산에서 마산 가는 노선도 있었고 순천 여수에도 갔었으며 심지어 의정부와 구리에 가는 버스도 죄다 이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덕분에 전성기 시절 해운대 터미널엔 정말 노선이 많았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신세에다 노선도 몇 없는 이빨 빠진 해운대 정류소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게다가 차량도 주로 하이데크급을 고를 수만큼 전성기 때에는 차급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무려 그 당시 신모델이었던 유니버스와 BH120F를 투입하던 회사였으니 그런데 이 회사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한 데에는 지입차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인데 안에는 아주 춘추전국 시대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6대의 차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회사라면 6대 모두 소속된 그 회사의 차량이겠지만 이 회사는 차주 한 명이 ABC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차주는 DEF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껍데기만 가야강남 고속이지 속은 전부 분열되어 있던 겁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가야였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의견이 맞지 않기도 했고 결국 이 회사는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초기 강남고속의 3대 주역 중 하나인 우성여객이 잦은 파업과 부실재정 등으로 말 그대로 도산해버립니다. 우성이 무너지자 이 회사는 빠른 속도로 무너집니다. 특히 이 현상은 더 많은 지입차로 구성되어 있던 관광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초반 관광부였던 강남 우등관광이 계열에서 분리되어 서로 고속관광이 된 것을 시작으로 골든 강남고속이 2008년 계열 분리, 월드 강남고속도 문을 박차고 나가며 이후 2009년 결국 동부강남보사가 해체되고 말며 그대로 회사는 조각만 버립니다. 시외부인 가야강남고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차 회사가 막장화되며 급기야 해운대 울산, 해운대 진안 노선의 입석 시트를 막은 로얄 시티를 운행시키며 그야말로 개판났습니다. 게다가 2004년 시 BH115 이 차량이 2006년 연말에 신우고속관광 당시 분일 학원 차량 사업부에게 대량으로 중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2007년엔 대가여객이 분리되고 우성여객 선흥고속은 도산되며 결국 동부여객 말고는 가야강남고속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가야강남고속은 그대로 오렌지 고속에게 인수되며 희황찬란했던 동부강남그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관광부가 조각났기 때문에 강남고속 특유의 다홍색 도색도 강남결이었던 버스 회사들이 너도나도 다 쓰는 도색이 되었습니다. 오렌지 버스에게 인수당한 가야강남고속 경영정상화를 위해 당시 그랜버드, FX116, 유니버스 같은 고급 차량들을 중으로 팔거나 오렌지 버스에게 넘기고 장거리 노선들은 모두 운행을 포기하고 타 회사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뒤갈 곳을 잃은 가야강남 고속은 거제 현대고속에 인수되며 막장 재정 문제와 차량 상태 문제 등이 해결되고 사명도
해운대 고속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며 지금은 기아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 신차도 모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강남고속 교세를 했던 BH-115E가 김해선에 다녔지만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됐습니다. 재정도 정상화가 되고 강남고속과 그 이전 동부역에 비해 차량거리도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임금도 체불이 일상이었던 강남고속 시절에 비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전 고속도로에서 시속 140-150km로 밟고 다니던 것도 해운대 고속이 되자 시속 100-110km로 정속 운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과거를 뒤로한 채 조용히 해운대를 터전으로 가는 시외버스 회사가 된 해운대 고속. 전성기 때는 전국을 주름잡았던 가야 강남 고속이었다는 게 뭐랄까 신기하기도 하고 한때 김해 능선에서 많이 탔던 이 갈매기 도색 BH-115E가 강남 고속의 흔적인 걸 알게 됐네요. 그럼 오늘 교통여행의 111강의 해운대 고속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빠이!